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상모선 이재룡입니다. 자, 드디어 또 분갈이철이 됐죠. 저는 정신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주 진짜 꼼꼼히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루에 세 주.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공을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저 혼자 해도 한 50주를 해야 돼요. 아, 50주 좀 거짓말이죠. 감독님? 나 혼자 하면 몇 주 나오지? 한 30주? 하루에. 하루에. 네. 자, 그렇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요 분갈이철만 지나면은 뱃살이 쏙 들어갑니다. 한 5k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노동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생긴 지금 주립을 보고 계시는데 이 나무는 분갈이 대상입니다. 이유? 물이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는 참 보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 우리 감독님이 저를 이 좀 골탕 먹인 거예요. 이 끼를 한번 싹 뜯어내고 자란 놈을 뜯어내고 이렇게 두 번째 자란 이 끼는 이게 키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 끼만 보고 분갈이 시기가 되었구나 이걸 구분하는 것은 조금 힘들죠. 그냥 분갈이 시기는 분갈이 해야 될 때는 여기다 물을 줘서 물이 안 빠질 때, 즉 이런데 물이 고일 때 분갈이 시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올해 이제 이 나무는 분갈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도가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어느 때 하느냐, 예솔처럼 고압을 이용해서 요 분갈이를 할 때는 잎눈이 부풀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됩니다. 왜? 이 가지를 씻어내거나 이 가지에 고압이 닿게 되면은 여기가 사정없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잎이 부풀기 전에 이 작업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솔 같은 경우는 2월 하순경에 집중적으로 분갈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갈이를 할 때 분갈이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예솔처럼 이 나무에 이끼가 꼈다라고 그러면 이 이끼들도 전부 다 제거를 하는데, 자, 이런 나무 분갈이 시기를 또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특별하게 개발하신 방법인데, 이렇게 이끼를 제껴보면은요, 이 이끼 위에가 이렇게 전부 새까맣게 죽어 있어요. 이게 실뿌리가 나와가지고, 실뿌리가 나와가지고 전부 말라 죽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과 흙 사이의 간격을 전부 이 실뿌리 말라 죽은 것들이 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분갈을 해서 분해서 뽑아보면은, 이 나무를 분해서 뽑아보면은 이 주위에 이 새까만 물들이, 즉 잔뿌리, 실뿌리들이 죽은 요것들이 전부 막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제 7, 8년 정도 분갈을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감독님, 시궁창 냄새 맡아봤어요? 맡아봤어요. 자, 우리 감독님이 지금 아침에 촬영하자고 그랬더니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 둘레만, 다른 사람처럼 이게 둘레만 해서 대충 흙 털어내면 되지, 왜 예솔에서는 이 흙을 전부 씻어내느냐? 일단 편합니다. 연장 도구가, 자, 이렇게 까맣게 흙이 죽어 있는 상태, 요 상태가 되면은 요 이 나무 뿌리, 실뿌리들이 전부 말라 죽은 거예요. 이 말라 죽은 이 실뿌리가 흙과 흙 사이를 전부 다 채우게 되면은 이게 물이 안 빠지고 여기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 가스가 나무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갖다가 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갈이 시기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끼를 제껴보거나 겉흙을 약간, 그 이끼가 없을 경우에는 흙을 약간 제껴보면은 이렇게 죽은 뿌리들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건요? 아예 없겠죠.
깨끗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왜 예술식이냐? 자, 전문가들은 이 나무 딱 하나만 보고도, 근장 좀 보여주세요. 이 나무 근장만 딱 보고도, 아, 이 나무는 뿌리 쪽에서 크게 잘린 상처가 있겠다, 없겠다. 금방 알아냅니다. 전문가님? 요, 잘라낸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네. 자, 모른답니다. 근데 이건 없습니다. 크게 자른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에 있는 나무들, 올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예술에 오셨던 분들 또는 예술의 소사나무 분재 작품을 받으셨던 분들은 특별한 신천지를 경험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아주 전가지가 잘 발달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경주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까지 극찬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술식으로 흙을 털어내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예술식으로 흙을 털어내는 것이 뭔 중요하다라고 그러느냐? 중요합니다. 왜? 이 뿌리하고 가지하고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만 이렇게 흙을 털어내면은 이 가지도 가지 끝만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안에는 오랫동안 주변만 털어내게 되면은 이 안은 돌덩어리처럼 흙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돌덩어리 저흙토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은 떡이 져가지고 물이 한번 이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부분은 이제 뭐라 그럴까? 새뿌리가 날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식으로 흙을 다 털어내면 이 안에서도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 날 공간, 그걸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죽은 흙들이 다 털어져 나가고 새 흙이 들어가면 이 뿌리들도 와, 새로운 세상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이 새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속가지들이 마르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때는 아주 세력이 강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게 이 속가지들이 말라 죽을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식으로 분갈이를 하는 이 분갈이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분갈이 할 때마다 하느냐,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갈이하는 요령, 요런 나무들을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그걸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갈이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분하고 나무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이 분리를 시키는데 이 기존의 방법은 여기에다 낫을 넣어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꼬챙이로 해갖고 흙을 둘레를 다 팠단 말이에요. 이 파는데 사실 그게 파면서 뿌리들이 많이 상하게 돼요. 늘어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은 이 고압으로 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죽은 뿌리들은 다 씻겨 나가요. 그리고 이 압축기를 받은 고압을 받아가지고 일부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그 뿌리들은 어차피 다 잘려나갈 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먼저 이 테두리를 따라서 전부 흙을 털어내는 거예요. 자, 감독님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둘레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뽑는 거예요. 한번 뽑아보세요. 분하고 천천히. 예.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은, 자, 이제 나무 뿌리, 밑에 뿌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화분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고. 자, 화분 밑바닥 뿌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새카맣게 잔뿌리들이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들을 갖다가 이 잔뿌리들을 전부 정리를 싹 씻어 고압으로 하면은
이 죽은 뿌리들은 다 씻겨져 나가거든요. 이 씻겨져 나가고 이제 주변에 지금 저 손으로 이렇게 제끼는 이 뿌리들도 이제 다 털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올려주세요, 감독님. 그래서 지금 가운데 이 가장자리부터 저렇게 조금이 뿌리를 다 하는데 잘라내는데 이 잘라낸 그 흙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 죽은 뿌리는 다 잘려 나가고 다 털려 나가고 지금 살아있는 뿌리만 남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뿌리도 그걸 100%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가지 자르듯이 이제 다 잘라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검역을 하는 수준으로 검역을 하는 수준으로 저 묵은 흙을 다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뿌리 사이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죽은 뿌리를 갖다가 전부 제거를 해서 이 분한 상태를 아주 딱하게 만들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우리 지금 저 친구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무 가지를 씻고 있는데 나무 가지를 씻을 때는 수압을 좀 약하게 해서 씻어야 그 가지가 상하지를 않습니다. 아, 밑구멍만 씻어 얼른. 가지는 나중에 이따가 씻고. 자, 저렇게 엄청 털어져 나가죠. 아니 그냥 그 씻는 사람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렇게 하면은 우리 10년 묵은 체중이, 아 3년이 아니고 10년이요. 10년 묵은 체중이 시원하게 씻겨져 나가는 듯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흙을 전부 털어줍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이제 깔끔하게 목욕을 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오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뿌리들이 여기 좀 보여주세요. 이 뿌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철사를 이제 위에 이걸 뽑아내야죠. 이것도 뽑고 이것도 뽑고 요 철사는 이제 나중에 분막음 밑에 깔망이 뭐라 그럴까 떨어져 나간 자리 이제 거기에다가 막을 거, 그 철사를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재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한꺼번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일의 효율성은 중요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깔망을 준비하는 모습을, 망을 갖다 준비하는 모습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깔망이 씻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분해 뽑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놓고 아까 요거 조그마하게 핀 두 개 준비했었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양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면 요것도 끝, 요것도 이렇게 끝. 근데 이 분이 굉장히 오래된 옛날 분이어가지고 이 철사 꽂는 구멍이 없어요. 없죠. 이럴 경우에 또 대비해서 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 철사 꽂는 구멍이 따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여기서 이렇게 철사를 꽂아가지고 위에 꽂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제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을 갖다가 이제 하는 작업은 이걸로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는 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 아까 봤듯이 이끼가 굉장히 보기가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를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 크기보다도 이건 당연히 잘라낸 자리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둘레의 뿌리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건 또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나무가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삽니다. 그것도 나무 세력도 별로 약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2년 차부터 세력 붙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또 다음 분갈이 되면은 또 이렇게 뿌리가 자라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둘레 뿌리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바닥에도 뿌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먼저 갈퀴로 이렇게 해서 이 늘러 몸통에 들어붙어 있는 이 뿌리들을 전부 이제 잡아 빼요. 이렇게 이게 잡아 빼가지고 이렇게 전부 털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많은데 어때 감독님 여기 뿌리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뿌리들은 최대한 짧게 잘라요. 그래서 그 자라난 것은 전부 다 자른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원초적인 수준에서 전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뿌리들은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우리 친구가 조금 지금 이번에 제 분갈이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는데 아직은 초보여 가지고 이렇게 잘라 보니까 흙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시 씻어 달라고 해요? 한 번쯤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뿌리들을 갖다가 전부 짧게 자르고 하면은 이 바닥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해마다 분갈이를 했던 나무는 이 뿌리층이 이렇게 얇습니다. 이렇게 얇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딸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 빗어주듯이 위에 있는 뿌리들을 전부 머리 빗듯이 이 뿌리들을 전부 방사선 모양으로 전부 이렇게 빗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유는 뿌리가 꾸불꾸불 엉켜가지고 안으로 파고드는 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뿌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뿌리처럼 이 방치를 하면은 이렇게 뿌리 위를 갖다가 넘나든 넘어가는 뿌리가 있어요. 얘들은 간첩이니까 무조건 제거 대상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가지가 겹쳐도 안 되고 뿌리빨을 볼 때 뿌리를 타넘고 위로 올라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일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살 빗어주면서 이런 뿌리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요 뿌리 한번 보여주세요. 요 뿌리.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뿌리도 역시 이렇게 짧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장하는 뿌리도 역시 이렇게 잘라주고요. 어쨌든 이렇게 딸내미 머리 빗어주듯이 돌아가면서 뿌리를 이렇게 사방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뿌리빨을 좋아지게 하는 뭐라 그럴까 마지막 그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 흙 지금 아직 좀 덜 털어낸 묵은 흙이 좀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묵은 흙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사방으로 쫙 빗으면 이제 뿌리빨도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이 아니고,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예, 단정하게 머리 빗어 놓은 것처럼 이 뿌리빨도 이제 단정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얽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로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 끝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자르지 왜 이제 또 자르냐? 처음에 자르면은 이 뿌리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에게 타격도 줄 뿐더러 힘들어요. 이게 훨씬 힘이 들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위로 나온 그 꺽 위로 솟은데다 대고 거꾸로 안으로 달아드는 이 뿌리도 이렇게 잘라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나 뿌리는 무조건 바깥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 정리 작업이 얼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 분해 이제 하는데, 자, 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충, 저는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대충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은 얘들이 바닥에 골고루 펴지게 돼요. 아직 숙달되지 못한 조교라 이쪽 높은 데도 있고 또 그러는데, 이렇게 다 해주면은 바닥에 평평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 마사하고 이 소립 그 중간 마사 굵기의 슈가토를 1:1로 혼합하는 그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바닥에서 얘들이 이제 배수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뭘 붙느냐. 이제 가는 마사. 가는 마사를 가운데다가 태백산맥을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태백산맥 됐죠? 그쪽에서 보면 태백산맥 아닌가요? 이렇게 봐야 태백산맥이에요. 네. 이렇게 태백산맥을 만든 다음에 이 나무를 갖다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붕 뜨잖아요. 근데 가운데는 일단 흙이 다 채워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트위스트를 춥니다. 이렇게. 트위스트를 추면은 흙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여기 자리를 잡게 돼요, 이렇게. 네. 자. 예, 그래도 가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너무 앞으로 숙었죠. 그럴 때 이제 약간 힘 방향을 주면서 정면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잡으니까 조금 그랬는데. 자, 어때요, 감독님? 잡혔어요, 이제? 잡혔어요? 자, 이렇게 방향이 딱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철사를 묶어 주는 거예요. 조금 이쪽으로.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어때요? 이제 됐어요, 감독님? 합격? 네. 합격이 돼서 이제 허락,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이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감독님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철사를 넣어서 이걸 묶어주는데, 요 묶어주는 철사, 요것은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분하고 일체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대충 한번 엮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나무가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높은 것 같죠. 자,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철사를 할 때도 그냥 막 돌리면 안 돼요. 위로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해야 철사가 꼬이면서 부러지는 일이,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악마만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도 디테일에 있고 감동도 디테일에 있죠. 이렇게 약간 위로 잡아당기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감아주고, 그 다음 이제, 식순에 의해서 이거 철사 이렇게 끊어주고, 이 끊어진 잘린 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흙을 채우는 거죠. 자, 흙을 태울 때도, 우리가 좀 예술을 부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채우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니, 꼬챙이질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꼬챙이질을 잘 안거든요. 왜 그러지? 감독님, 왜 상모쓰면 또 꼬챙이질을 안 해요? 물 줄 때, 이 꼬챙이질을 하면은요, 아까 빗질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흙을 싹 덮고, 요걸로 끝? 해야 되죠. 근데 감독님이 방망이를 안 줘요. 자, 방망이질이 아니다. 이게 우레탄 망치인데, 이 우레탄 망치로 여기를 때리면은 분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살살 때리다 보면은, 여기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흙이 가라앉는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보이죠? 네. 흙이 가라앉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뭔 역할을 하는군이, 뭐라 그럴까, 흙을 넣으면서 그 비어있던 공간들을 갖다가 흙이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시내버스 타면은 만원 버스를 타게 되면은 꽉 사람, 한 사람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잖아요. 근데 운전기사가 한참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받고,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받고, 그러면 나중에는 자리가 넉넉해지죠. 마치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 아, 10명도 더 있을, 그런 경험 한 사람, 10명도 더 있을걸요? 나도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충분히 수화해 주면은 이걸로 분갈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최소 3년, 자, 최대 5년, 이 정도까지는 이 나무는 분갈이 아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참, 이 나무 바로 액비 주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 주지? 장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장마 끝난 후에. 이 나무처럼, 이 뿌리가 이렇게 잘게 잘린 나무들 있잖아요. 이렇게 굵지 않은 뿌리가 잘린 것들은 바로 5월 하순부터 주면 돼요. 5월 하순부터 줘도. 싹이 나서 무성해질 때. 예. 싹이 나서 무성해질 때. 우리 감독님이 이제 완전히 그 감독으로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명예? 품위? 아니죠. 품격?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소식 분갈이 속가지를 유지하면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예솔식 분갈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예솔 분재원 이재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거 좀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그 있잖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자, 감사합니다.